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유튜브를 자주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네,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겠죠. 예, 네, 능력이 없는데, 편집하는 스킬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조금, 예, 힘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뭐, 좀 계속 힘들다 보니까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나 하면서, 노가리 까는 건 아니고요. 좌전골 있죠. 경지생들이나 뭐 다른 뭐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시기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 좌전골 테스트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물론 단기 아주 짧은 속성으로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해당 방법들을 써보시고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해당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좌전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좌전골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굽혀서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좌전골 넣는 방법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근데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뭐죠? 이 상태에서 이 좌전골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가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죠. 정말 개또라이 같은 짓이죠, 이게. 이럴 거면 근육을 찢지 왜 그냥 이렇게 눌러요? 에? 이렇게 늘릴 거면 이렇게 늘릴 거면 근육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형태는 전혀 이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실 텐데 이 좌전골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도 아주 조금만 차이로 이제 떨어지시는 분도 있겠죠. 만점을 못 받으시거나 근데 이거 만점 못 받으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고, 아주 잠깐이지만 몸을 전체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혓바닥입니다, 혓바닥. 이 좌전골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혀를요, 앞으로 쭉 빼보세요. 계속 길게. 그래서 길게 쭉 빼시는데, 얼마까지 빼냐?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 혀를 길게 빼고 계세요. 끝까지 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원래 혀가 좀 짧아서 좀 짧게밖에 안 되는데 혀뿌리 있죠. 혀뿌리가 그대로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계속 빼세요. 계속 한 30초 정도 빼시면 후두하근 쪽이 머리 뒤통수 쪽 있죠. 여기 뻐근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가요. 자, 한번 제가 한번 혀를 30초 정도 빼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손바닥이 안 닿는 손끝이 안 닿는데 한 손끝이 지금 바로 닿죠. 너뭐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해보시고요.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차이가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나 똑같은데?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선 혀 근육을 잠깐 볼게요. 해박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자, 턱 머슬, 턱이 아니라 텅이죠, 텅. 텅 근육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자, 혀 근육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설골이라고 하는 목불뼈로 이어지고, 갑상용골이라고 하는 연골이랑도 같이 붙어 있어요.
혀를 쭉 빼게 되면요, 이렇게 쭉 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근육들이 조금 액티베이션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근육들 있죠. 요런 라인들이 그대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좌전구를 할때 몸을 앞으로 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근육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수축할 수밖에 없겠죠. 혀를 앞으로 당김으로써 이런 근육들의 활성도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숙였을 때 해당 근육들이 좀더잘 활성화돼서 더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다 된다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선생님 일반인 분들한테. 일단 해보시고 뭐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내가 정말 만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이런 테크닉을 잠깐 쓰신다면,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잠깐 이제 몸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